벌레 어디였냐? 어, 들어와봐. 어, 엠업쥬, 엠업쥬. 벌레! 징크네 밑에 러버 샤브성이 나왔다. 잉잉잉 안녕.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스텀 맵을 할 겁니다. 어떤 커스텀 맵이냐? 우리 짱구네 집 많이 가보셨잖아요. 자, 그래도 똑같죠. 흐쟁이 집도 많이 가보셨다는 시피. 오늘은 네, 흐쟁이 방으로 된 커스텀 맵을 할 겁니다. 일단 제 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약간 내 집처럼 편안한 이 집. 오늘 한번 커스텀 맵으로 얼마나 구현이 잘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의 커비님이 만든 맵이고요. 아따 주바. 저도 이제 구경하는 식으로 해보겠는데 일단은 제 집이랑 똑같다네요. 볼까요? 얼마나 똑같은지 봐야 되는데. 자, 과연. 어, 자. 자, 구경 좀 할까요? 아, 일단, 네, 일단 저희 집 똑같네. 아니, 그 집 구조가 너무 똑같지 않나. 옆에 그 캠도 있는데, 저거. 저 시바견. 저 똑같이 있는 건데 뭐지? 너무 똑같은데? 약간, 살짝. 황황스럽네요. 저기 지금 나는 벌레 내 침대에 눕고 누워있어. 또 베란다도 똑같이 돼있고. 아, 좋됐다. 자, 사실 룰렛의 비밀은 자, 어떻게 하냐. 여기로 이제 가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천방지축 어리. 그리고 이거 밟고 올라가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여기서 한 바퀴 더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짱. 아, 여기서 딱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기어가요. 존나 힘들게 기어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다음에 점프로 딱 등장하면은 네, 되는 겁니다. 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짱구 힘든 한 거야. 자, 침대도 있고 화초도 있고 밑에 뭐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스킨으로 만든 거라서 이렇게 돼 있네요. 오, 게임 좀 해볼까? 어리석게 방에 신발 신고 들어온 놈들 다 짠져. 안돼. 신기하다. 아, 뭐야 여기. 아, 벽돌인데 여기? 오! 아니! 벽돌 오지는데? 자, 여기는 그거 하자. 여기 12인전 느낌 나게 상자 스킵시다. 와, 내 책상에서 뭐야, 얘들아. 여기 뭐야, 맵도, 뭐, 이것도 철장도 있는데? 잠깐만. 아, 이거, 어, 되네! 약간 이제 그 카스톨라인 짱구지션 풀려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철장 밟고 올라가면 되네. 어때, 내 집 편해, 얘들아? 그럼 이제, 막판 쓰기만 하고, 우리 그 12인이나 12인 룰 하죠? 제가 없는 걸로다가. 야, 게덴푸드 커스터. 이게 되게 만들기 귀찮을 텐데, 이렇게 구현이 되네요. 신기합니다, 저도. 자, 자살은 오른쪽, 베란다. 저 창틀 대면 됩니다. 자, 다들 보고. 그럼 12인제 롤 합시다. 석빙고에. 겨울은 저따 음료수 내놓으면 돼.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음료수가. 차디차기 식습니다. 번지 되는데? 안 되네.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나부터야. 자, 그럼 이제 허주적 집에서 놀아볼까요? 제가 보기 이 맵이 괜찮은 게, 여기가 이제 높은 고지대 선점으로 이제 시작하면 딱 좋은 맵이라서, 여기서 바로 핏 잡고, 바로 쏴버리면은, 허아! 존나 아파! 허, 에어컨으로 도망가! 존나 아파! 야, 어메지스트 존나 아파. 야, 도망가. 오! 오! 뭔 개판이야. 아니, 씨. 뭔가 내 집에서 이런 기분 나쁜데, 이게. 아니, 내 집이야. 이게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내 집에서 지금 싸우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조금. 10분 설에.
자, 벌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죠. 본인이 비싼 돈 주고 산 아메지스트. 하지만 쓸 공간이 없어서 이 순간에 만두판. 저 씨바 무성. 아, 책상이 뭐해. 아니 이 책상을 지금 바꿀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 개인적으로 책상이 뭐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캠 구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옆에 이 달려있는 이 책상, 이 달려있는 게 좀 문제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큰 원판형 그 책상을 해가지고 게이밍용으로 딱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옷걸이 뒤에 있는 저 책장, 저것도 살짝 지금 좀 치울까 생각 중이야. 이게 좀 많은 부피를 차지하거든. 이걸 다 없으면은 여기에 살짝 이제 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제 옷걸이 대충 여기다 박아놓고 대충 해주면 이제 살짝 이제 그 방송용 세트장이 슬슬 완성되지 않을까. 아 이제 방송용 세트를 좀 늘리려고. 우리 방이 또 두 칸짜리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두 개짜리에 제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 두 개짜리를 좀 더 넓히면 거의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유도야 아 그 번지 없어. 침대 밟고 아초. 유도야 야 뭐야 삼타가 뭐야 삼 이거 그 되나봐요. 근데 이게 약간 관동이 되나본데. 유도야 꾸르꾸르꾸르 이게 도지 규현이가 선물로 준 거예요. 오 귀엽도 되네. 자 피검인데? 오호 자 저기 저 어허 어디서 피검 주제 말이야. 자 벌레 다구라자 어디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침대 밑이야. 보고 내가 보기에 벌레 침대 밑에 있어. 가봐 내 알라고? 아 나스카부터 이가 이 새끼 침대 밑에 있는 거야. 나와 새끼야. 아 너무 아픈데? 침대 밑에 벌레 너무 아픈데? 아 근데 방 좀 더 넓히면 좋겠다. 이게 두 칸짜리 방을 쉽게 여기다가 이제 방 좀만 넓히지. 거의 뭐 VR 세트장. 요즘도 방송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대여로.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여기다가 그냥 개선 좀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또 제파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워낙 착하셔가지고 예, 이 층간소음 그걸로 한 번도 문의 온 적이 없어요. 몇 년간 예전에 온 적 있습니다. 아프리카 때는. 하지만 이제 안 온 이유 뭐냐, 지들도 층간소음 하거든. 진짜 그 정 바로 아래에서 들릴 그 산지직송 그 드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목적으로 저도 열심히 이걸 조용하거든요. 어디 가서 해볼까? 오, 들어가지나? 아, 살짝 여기 사리다가 볼팁? 오, 물량 왜 나와? 아, 보급 그거다 보다, 악세. 유도야! 피해버리기.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서 자리 잡고 벌레 맞아야지. 살짝 이제 벌레만 싸주면 또 기분 좋거든. 유도야 이제 엠뷰로 써야겠다. 유도야 안돼! MP 빠져간다! 빨리 한 발 써! 아 끝났다 씨. 기능자 보인 것 같던데? 바로 죽여버리게. 응 어림도 없지? 울티비 하메
아. 단판은 에픽 해보자. 단판 에픽! 아, 네. 전부 다. Get out. 벌레, 봐줄까? 우리 벌레야, 봐줄까? 군인 서비스. 오케이. 알았어. 고우면 개띠버 하라 해. 와. 난 헬카이트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안 해본 걸 볼까? 참여 뭐 올해는 안 하니까 적당히 그냥 계속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해볼까 뭐 해볼까. 고대수? 고대수이 좋겠다. 고습 갈까? 오랜만에 고습? 또 용도를 끼면 뒤지기 좋거든요. 아니 쟤는 아니 저 피지팡이 뭐냐 진짜 냄새 나네. 설마 막 혹한 비주 막 황혼의 날개 끼는 거 아니지? 아 진짜 넌 나가라 그냥. 너도 나가 황혼의 날개. 니세모노 에픽들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아 정말 쪽팔리네요. 쪽팔려요. 예? 그리고 넌 왜 칼트가 있냐? 아니 저 모래미님 그쪽은 도대체 왜 칼트가 넌 왜 바이스 매드리스가 있냐? 뭐지? 아니 이 새끼들 돈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나 나가. 아니 돈 없어 보이는데 존나 비싼 거 들고 있어. 뭐지? 오케이 출발. 이상하네. 사란. 자 여기 어떻게 하냐. 일단 제가 생각해봤는데 고습이 또 저격이 되잖아요. 여긴 저격이 좋아. 왜냐면 고지대 선전이 되거든. 잠깐만 여기서 반피를 만들고 존나 아프게 되는 거지. 자 살짝 여기서 한 대 맞아주면서 바로 그냥 각성을 해버리는 거죠. 아초 둔둔단 둔둔둔단 안녕. 여기서 풀고 대고 저격이야 이거 상대방의 HP를 없애기. 어디로 올라와 나무 어디로 올라와 어? 왈 아초 어디로 올라와 MP 사라지고 있죠. LG 사라지. 변신 풀고 로디아 풀고 고드 스페셜 하고 볼 어디였냐? 들어와봐. 엠업주 몰래 징크네 밑에 러버 첨성이 나왔다. 들어와봐 대꿀다. 아초 역시 이런 데선 기동성이 짱이지. 러버 첨성. 나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데. 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야지 그치? 없으면 뒤져요. 아 따가 나는 반피가 좀 개꿀일 것 같아. 반피를 빨리 만듭시다. 이거 구려. 그렇지. 비비고 변신해주고. 미친놈 싱크대 밑에 로봇 청소기 아직 쓰이는데? 짧아! 아 까비 안 죽었다. 짜란. 자 이제 저격을 해봅시다. 약간 비밀의 방 느낌 나서 좋던데? 야 여기가
카스로 치면 명당 아닙니까? 진짜 카스 명당 중에 명당. 이거 올라가는 점프 배치 급파. 이것도 카스 느낌 나셨네. 살짝 여기서 오케이. 이 새끼 M을 없애버리자.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여기서 안 닿겠지? 닿는다. 용가리 변신. 여기 안 닿지. 어디로 올라와? 해컬 쳤다.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해컬 쳤다. 신봉은 저기서 저격질하고 있어. 오지 마세요. 레이저 3명 잡았다고? 좋아. 아초. 내려가보지 살짝. 나무 들어. 아초. 도망가. 제발 안 터지면 산다. 나이스 살았다. 여기서 풀고 나무에 줄고 내려가 줄고. 어디로 나와? 개꿀다. 와, 저 아까 성능 떨어지 에픽들 보소. 이 에픽은 기동성이다 이 말이야. 짜란 올라가주고. 원래 어떻게 올라 내려가 새끼야. 어디로 올라와 임마. 야 밑에서 바퀴벌레도 있는데. 바퀴벌레들 안돼. 나무 어디로 와. 헬카이트 피. 어디로 나와. 아 저 헬카이트 버그. 도망가. 말 적당하졌다. 도망가. 안녕. 아 됐다. 바퀴벌레 퇴치하겠다. 안녕. 거기 있는 거 다 보여. 거기 있는 거 다 보여. 바퀴벌레 밑에 있다. 거기 있는 거 다 보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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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로봇 청소기 새끼 못 올라가는데. 좋아. 나름 잘 버티겠지만 어림도 없죠. 블랙홀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블랙홀 누가 맞아? 우리 올라가면 되지롱. 뽕. 메카이트 맞았다. 1, 2. 도망가! 신목컷. 아초! 아초! 좋아요. 이렇게 고대수비 이겼네요. 한번 더 할까? 마판은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 크기 조금만 더 키워서 해봅시다. 여기 크기 커지게 됐거든? 오케이. 사이즈 3배. 3배 갑시다. 중력 좀만 0.75배 해줄게요. 자, 우리 니세모노이 에픽들. 이런 거는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나가. 안 돼. 나가. 질 떨어진 에픽 안 돼. 나가. 좋아. 나이트미어 멘티스 이것도 가짜, 공짜잖아. 나가. 좋아. 약간 돈 많은 어른들의 지금 싸움이라니까. 지금 살짝 빼주고 빠져주길 바래. 자, 음악 세모 할까요? 다 음악 세모 할까요? 바이스 매드니스? 전설의 황룡? 아, 스카디 전담 안 돼? 자, 이제 덩치가 3배예요. 참고하세요. 덩치 3배입니다. 덩치 3배. 헬카이트 한번 하자. 헬카이트. 아, 됐어. 헬카이트는 골렘이들 좋죠. 마나가 차기 때문에. 가자. 렛츠고. 닥서 장판감 좋대는데.
자, 과연 존나 야, 로봇 청소기 존나 커. 로봇 청소기가 다 보여. 뭐야 저거, 어지러지하구만. 전기 새끼야, 전기. 자, 일단 변신 어차피 반피까지 맞아줘. 그렇지, 헬파이트 바로 변신. 오호! 아니 존나 어지러워. 이거 저좀 되는 건가? 어우, 렉 걸려, 씨.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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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이야!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우리 집 이렇게 안 좁아. 반피되자. 빠르게 반반피돼서 각성 조져버리자. 어지러지라네. 됐다. 너희 뒤졌다. 잡아. 변신. 그렇지. 중앙에서 즉사야. 맞으면 즉사야. 한 놈. 그래서 이제 무한으로 번개 던지. 걔들은 크게 최소한 재미없어요. 맞아, 중력도 있었지. 저 거대 로봇 청소. 야, 좀 도와줘. 지금 벌레 좀 도와줘, 내려가서. 그래. 내려가서 벌레 좀 도와줘. 꼼짝을 못하네, 로봇 청소기. 스카드를 먼저 잡아야겠다. 냉기에서 그냥 대상은 어딜까?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자, 일단 스카디가 그래도 1등이 아니네, 의외로. 이거는 내가 위에서 저게 또 판정이 좋은데 저 기동 내가 뽑을 수 있거든? 한번 해보자. 인류의 희망은 나에게 달렸어. 와, 일단 빠르게 반피를 부탁해. 와, 아, 빠르게 반피해야 돼.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됐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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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바로 죽살. 죽사기! 쾅쾅쾅쾅쾅쾅 에빌 커! 왜 죽어? 왜 죽어? 로봇 청소기 발라낸다! 로봇 청소기 발라주. 아, 일단 이렇게 여기 커스텀에 네, 허준영 집이고요. 이거는 네, 공방할 때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집에 싸운 느낌 아주 좋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